혼자 살살 배고 볼 때 언제나 스니커즈 최고별들이 스니커즈 만났다. 예.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아, 1세트, 2세트 모두 강민 선수에게는 뭔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예, 홍준호 선수가 잘 맞춰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자꾸 패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 경기는 끝난 것은 아니고 이번 경기부터 이겨나가게 된다면 마지막 차전으로 가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강민 선수가 최종 결승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 2경기가 강민 선수가 어떤 플레이에 실수가 있었다거나 어떤 부분이 많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홍준호 선수가 너무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마치 나는 너의 전략 패턴을 모두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듯한 맞춰가는 플레이가 일품이었어요. 자,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워에서 강민 선수가 이기지 못하면 오늘 상황은 모두 종료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러시아워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가 2대 0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워에서 강민 선수가 패배하게 되면 오늘 경기 끝이 나게 됩니다. 맵을 만나보죠. 예, 러시아워에서 강민 선수 대저그전 1승 1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홍준호 선수는 2승 1패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워에서 일어났었던 그 모든 경기 상황에서 저그대 프로토스 7대 4로 지금 저그가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민 선수 1, 2경기를 놓치고 이 러시아워를 맞게 되는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클 때는 좀 아까처럼 경기를 운영하는 가운데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해가면서 홍준호 선수를 또 천천히 끌어들이는 이런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히려 이 참 그 어떤 김치찌개 전문점에 가면 김치찌개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메뉴가 다양한 곳에 가면 고민이 되게 되죠. 강민 선수가 1세트와 2세트 상당히 고민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많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제 3세트입니다. 이 경기 오늘 방송이 끝이 나게 될지 시작이 될지 여러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3세트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이제 2라운드의 결승이 끝이 나게 되면 포스트 시즌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강민 선수 현재 2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강민 선수 앞이 캄캄하십니까? 충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검수로시 당신을 환영합니다. 스타트 부럽습니다. 이야, 나이트메어죠 완전히.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강민 선수 그리고 아까 저희 중계진에 지금 그 취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저쪽 하단에 있는데 저 말이 저 멘트가 사실이 되기가 바로 직전에 와 있는 홍진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2승을 기록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자, 1세트와 2세트 이어 3세트가 벌어지겠다. 그 저자가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워입니다. 강민 선수입니다. 11시입니다.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3시입니다. 3세트 2대0으로 홍진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데 3세트가 시작됐다. 또 한 번 심호흡을 하는 홍진호. 네, 전태규 선수는 홍진호 선수를 상대로 러시아워에서 더블 엑세스를 한 이후에 좋은 빠른 타이밍에 다른 곳에다가 확장 기지를 하나 더 펴가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승리를 한번 거둔 적이 있거든요. 강민 선수도 그런 식의 운영을 한번 차용을 해서 거기에서 약간 변형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홍준호 선수가 한번 그 기습적인 프로토스의 앞마당 이후에 확장 기지 한번 당했기 때문에 지금 더블은 더블이네요. 프로브의 방향을 보니까 홍준호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좀 많이 되어 있을 텐데 라는 좀 걱정도 앞서긴 합니다. 강민과 홍준호 확실히 거물은 거물인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번 경기 양상, 머릿속으로 계속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만약에 이번 경기 결과가 만들었을 때,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또 진행이 될지도요. 그런데, 참,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강민 선수에게 절망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강민 선수가 그동안
5전 3선 승계 승부에서 보여줬던 그 정신적인 강력함 때문인지 네. 뭐 아직까지는 예, 경기를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만 계속 맴도네요. 머릿속에. 그렇죠. 자 이번에도 프로브가 둘이 나갔고요. 예. 그런데 홍준호 선수 또 스포닝이 빠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앞마당 쪽으로 난입되는 공간이 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로 주캐논인 건가요? 예, 포지를 건설을 하고 포통 캐논을 오밀조밀하게 지어도 완벽하게 다 방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구역을 홍진호 선수가 빠른 스포닝쿠를 통해서 저글링으로 찌르기 시작을 한다면은 앞마당 넥서스를 건설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가 뭐랄까요? 강민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에 대해서 전략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이 맵에서는 더블. 이 맵에서는 뭔가 좀 전략적인 뭔가를 들고 나올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을 참 잘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위치라면은 결국 앞마당 먹기 위해서는 캐논 3개까지 지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마당 확장 리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정말 예. 뭘 할지 알고 있다. 네. 그러면 강민 선수만이 갖는 강점이 좀 뭐랄까요, 좀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지라는 생각이 들도록 아까 첫 번째 세트에서는 그랬는데 마치 그거 당해본 거,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것처럼 홍준호 선수는 첫 번째 세트에서 움직였었죠. 전략적인 고민을 안 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홍준호 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민 선수에게 강한 것 같습니다. 프로 전 성적상으로 봤을 때 프로토스에게 강한 성적은 아니거든요. 예. 박태민 선수나 여타 박성준 선수와 같이 성적이 압도적으로 대프로토스전에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강민 선수를 최고의 프로토스로 손꼽히는 강민 선수를 이런 식으로 이기는 걸 보면은 네. 홍준호 선수가 예, 강민 선수에게 항체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게끔 만듭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처리가 좀 늦네요. 강민 선수도 아직까지는 예. 넥서스를 소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 그냥 뚫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저글링 생산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네, 저글링이 저글링이 꽤 있어요. 꽤 예.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글링만. 이게 지금 앞마당 쪽으로 난입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두 군데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리 그렇죠. 두 군데를 통해서 예. 앞마당으로 난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100% 지금 이용하겠다는 게 홍진호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상당히 이른 타이밍에 강민 선수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네. 홍준호 선수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앞마당 쪽에서, 저기 앞마당 쪽에서 프로브가 빠졌습니다. 예. 예. 자, 또 강민 선수의 혹시 있을지 모를 프로브를 구석구석 찾아 헤매고 있는 네. 저글링. 그리고 저글링 숫자 안 보여줬고요. 네. 야, 이거 통할 수 있어요. 예. 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강민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그런 플레이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루나 맵과는 달리 위, 아래 모두 저글링이 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브 잡히면은 이게 출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출발 신호죠. 예. 뛰어나갑니다. 저글링. 예. 강민 선수가 본 것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 스피드 업 때 저글링 다섯 개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저글링이 부대 단위가 넘어갑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거 치게 되면은 이걸 강민 선수 굉장히 받기 힘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경기를 생각하고 있는 강민에게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 나온 것이 앞마당 넥서스 쪽에 붙이기 위해서 일단은 나온 겁니다. 자, 이거 파고들 수 있지 않나요? 안 파고드나요? 위쪽에서 파고듭니다. 위쪽에서 한꺼번에 자칫 것이 질러 끌어내고 질러를 끌어내고 프로브로 빨리 지금 방어 프로브로 방어가 되어요. 프로브 방어밖에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질러 나왔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파일럿 깨버리면 되죠. 지금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왼쪽에 지어지고 있는 포톤 캐논도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그렇죠. 파일럿이 깨서 버리고 말이다. 하지만 예, 아직 모릅니다. 예. 아직 몰라요. 아직 저 질럿이 나온 질럿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넥서스 두들기는 선택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 파일럿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 이 질럿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질럿 살았고 파일로 완성이거든요. 캐논 살은 잘 보는 법. 예, 본진 안에 혹시 포톤 캐논이 있나요? 강민 선수 본진 안에 못 들어왔어. 이거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본진 안에 파일 포톤 캐논이 지금 워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적당히 막힙니다. 예, 결국엔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보와 질럿에 의해서 이거는. 막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예. 막았어요. 예, 저거 막았습니다. 예, 확실하게 지금 막았습니다.
앞마당 쪽이 굉장히 위기였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프로그들 붙여서 결국 그 효과적인 방어로 어쨌든 네. 강민 선수 막아냈어요. 그 홍준호 선수의 공격 굉장히 매서웠거든요. 야, 예. 그 원질럽 딱 나와주는 그 시기에 그 질럽 못 잡은 것 때문에 홍준호 선수 예. 올인 러쉬가 지금은 절반 이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홍준호 예.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 이후로 그냥 올라온 것도 없고요. 저는 그냥 뭐 테크트리 올리고 뭐 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정원이 계속 찍어내면서 어쨌든 상대방이 쓰러지길 바란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럼 정원이 계속 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강민 선수 막으면 이깁니다. 홍준호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저글링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드론 숫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으면 이긴다라는 판단을 지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까 네, 똑같이 썼던 그 전술 또 쓰고 있죠. 네. 네. 반쯤은 실패입니다. 네. 그런데 완전한 실패가 된 건 아니에요. 네. 조금 더 가야 되죠. 예. 자, 정원 파악하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네. 상황 읽고 있어요 지금. 예, 승패를 결정짓는 부분은 아주 이제 뭐 간단해졌습니다. 단순해졌어요. 자, 이겁니다. 뚫으면 이기고 못 뚫으면 지는 거예요 홍진호. 못 뚫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못 뚫었죠. 못 뚫었어요. 네. 아, 그리고 포통 캐논 두 기가 뒤쪽에 워낙 안전한 위치에 지금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캐논 좀 어려워요. 기회가 안 생기네요. 기회가 안 생깁니다. 홍진호 선수가 물론 가난한 운영에 정말 대가 중에 대가이긴 합니다만은 프로토스가 이런 식으로 프로브 계속 뽑아가면서 상대방의 저글링을 자신의 저글링을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면은 결국 자원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와 진짜 예, 강민 선수의 프로브 디펜스가 환상이었죠. 예. 딱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이 하나 딱 넣어준 게 예 그것이 정말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자. 제1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저글링 고호입니다. 예. 예, 지금 예, 홍준호 선수도 굉장히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미래가 점점 없어지니까요. 자, 뚫었거든. 예, 포지는 지금 파괴를 했거든요. 입구는 넓어졌어요. 근데 맞았어요. 진도 넓어졌어요. 예.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랠리 포인트 지정 실수였나요? 지금 다수의 저글링이 포톤 캐논에 허무하게 맞아 죽었죠. 야, 이 경기. 야, 그 건물, 그 이외의 건물 아무것도 없는! 아, 이제부터 드론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는 홍준호 선수에게 안 좋은 겁니다. 네. 예, 안 좋다. 홍준호 선수가 지금 이 상황을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뒤늦은 드론 생산에서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레어 갑니다. 지금 레어 갑니다. 많이 늦습니다. 그동안에 강민 선수는 방어하면서 로보틱스가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그렇죠. 예, 로보틱스는 올라가고 스타게이트는 이미 올라가 있고 방어하면서 포토케이론 지어놓은 이후에 프로브 꾸준히 생산했기 때문에 자원적인 트러블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민 선수도 이제는 포토케이론 그만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더 지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예, 앞마당 지역에 드론은 꽤나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부자된 상황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는 유닛 위주의 예, 화력 위주의 경기 운영을 선택하는 게 제가 보기엔 옳습니다. 아, 두 선수 살얼음 파는 것더니만 강민 네. 선수 빠져들지 않았네요. 네.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이제 공격 칼자루를 강민 선수가 쥐기 시작합니다. 커세어가 날아오는데 커세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나올 때까지가 참 벌써 히든한테 맞았겠네요. 예. 강민 선수 가드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강한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예 가드가 되어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막혔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공격을 하는 쪽에서 훨씬 더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죠. 예. 자, 두 번째 오버로드가 잡히는 장면입니다. 오버로드 잡힙니다. 예. 오버로드 트러블에 시달려서 이제 그 실제 공격 유닛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타이밍에 강민 선수가 스타트를 끊어서 공격을 한번 퍼부어줄 수 있으면 홍진호 선수에게 완벽하게 KO승을 거둘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지상 유닛이 많이 없어요. 네, 게이트웨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요. 예, 이제 홍진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히드라 올인밖에 없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에서 다수 히드라 스피드업된 사정거리업된 히드라를 다수 보유해주면서 역시 앞마당 지역이 개방형이라는 점이 이 러시아워에서 포토스가 갖는 맹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자, 커세를 통해서 홍진호 선수의 멀티 확장 확인 다 하고 있는 강민 선수 세 번째 오버드 킬과 함께 지금 셔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리버가 생산이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강민 선수의 한 번의 견제가 들어올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를 잡히게 되면은 오버로드 생산하느라고 방어 병력이나 공격 병력 생산 못 하고 예, 결국 리버에 당하면서 이거 타격 굉장히 많이 입을 만한 가능성도 높거든요. 지금은 예, 지금은 멀티 위주의 경기 운영은 홍진호 선수에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공격을 오더라도 좀 천천히 와라 라고 예, 강민 선수에게 마음속으로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오버로드가 너무 많이 잡힌 것 때문에 예. 지금 예, 휘드라도 충분한 숫자가 보유가 되고 있지 못하고요. 예, 세 기째 잡히면서 강민 선수의 공격, 견제 공격이 한번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인데 실제로 예, 공격 유닛들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자, 강민 선수 예. 풀리버 예. 모아서 동시에 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러커까지 나왔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러커 나온 상태, 옵저버터리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에 강민 선수. 자, 이제 드라군이 나오기 네. 시작하고요. 이거 드라군 리버 체제로 완벽하게 히드라 계열의 어떤 유닛을 예, 편성을 하고 있다면 괴멸시켜버리겠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아둔 짓지 않나요, 밑지역에? 아둔은 아직 예. 뭐 히드라의 사정거리, 예, 그 드래군의 그리고, 사정거리 예.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고. 예. 네. 자, 그리고 공격력. 아, 예. 홍진호 선수 아예 초장기전으로 버티다 보면 길이 보인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강민 선수가 공격 실패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지금 홍진호 선수의 저런 경기 운영 선택은 아주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아무래도 많이 바라는 거죠. 홍진호 네. 선수가 홍진호 선수 급하게 플레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히드라 올인, 뭐 저글링 올인 한번 했으니까 그 후속타는 히드라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앞마당 지역에 충분한 숫자의 드론이 붙어있기 때문에 히드라 올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일단은 버텨. 네. 자, 나갑니다. 강민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투리버 다시 터틀 공인업된 질러 드래곤의 투리버 체제입니다. 자, 이거를 예.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유닛 손실이 네. 많다고 하더라도 한번 막으면은 예, 해처리를 여러 군데에다가 펴놓고 드론 많이 생산하는 홍진호 선수이기 때문에 금방 복구하면서 그 유닛 금방 또 생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하지만 이거 막기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많이 예. 힘들죠 지금은. 웬만한 그 컨트롤 시스트를 강민 선수가 보여주지 않는 한 이건 좀 안 좋아요. 이건 좀 안 좋습니다. 자, 넘어 들어오는 병력을 향해 싸우고 있는 홍진호 선수. 자, 근데 리버 하나 예. 드래그 뒤쪽으로 빼게 만들고 자 셔틀과 리버를 활용 잡을 수 있다면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영이 무너졌다고는 예. 하나 예. 역시 물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물량 화력에서 압도를 하는 거죠. 자, 투리버 상태 투리버가 제거가 안 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리버 하나는 잡았습니다만 예. 그 사이에 손실을 입고 있는 홍준호 선수 지상군. 자, 홍준호 선수 뭐 계속 유닛들은 추가가 될 테고 드래곤과 리버 체제가 아직 깨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앞마당은 거의 속절 없이 밀리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지요. 이렇게 말이지요. 자, 나와있는 병력 대멸론도 홍진호 선수입니다. 네. 소외처리 상태이긴 한데 리버 셔틀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 아까 이거 위풍당당한 정글링이 지금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예.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면서 부자가 되려던 이 강민 선수 자신의 의도를 예, 그대로 실천을 했거든요. 실현을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소비한 예, 홍진호 선수는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자, 강민 선수 러시아워 거의 잡아내는 분위기네요. 아직까지. 자, 내려오거든요. 저글링, 내려오거든요. 저글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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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저글링이 지금 많긴 엄청 많지만 저 리버 때문에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겠습니다. 예. 컨트롤 통해서 줄어드는 것은 저거지! 예, 예, 예. 자, 2대1 추격전에 신호판입니다.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2번 세트, 3세트 강민 선수가 홍진호 선수에게 뺏어냅니다. 자, 강민 선수가 그랬듯이 홍진호 선수도 이번에 선택이 나빴던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글링 올인 전략이 통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1, 2경기 때 플레이 테마와는 전혀 네. 달랐기 때문에 예, 전혀 비슷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강민 선수의 허를 찌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저글링 소수로 질럿들을 끌어내면서 포톤 캐논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저글링의 움직임 이런 전술적 플레이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또
뚫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뚫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강민 선수의 찍어놨었던 예, 게이트웨이에 찍어놨었던 진럭 하나가 딱 나오면서 진럭 프로브에 막히고 예, 재빠른 포톤 캐논 추가 건설에 의해서 막히고 네. 말았죠.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홍진호 선수가 어떤 경기 운영을 선택을 하더라도 초반에 자신이 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복구하기에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강민 선수의 나이스 디펜스에 이은 예, 이후에 뭐 경기 운영이 승리를 따냈다고 볼 수 있고 예, 홍준호 선수 이번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돼서 역시 홍준호 선수, 강민 선수 쉽게 3대0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4세트 잠시 후에 여러분을